네, 2018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요? 그렇죠. 이제 야, 7월이잖아요. 7월이면 세상에 이제 6개월 남은 건데. 반기가 지나갔네. 네, 끝났어요. 야, 이게 뭐 진짜 반 날아가는 게 이게 금방이네요. 사실 절반 정도 됐을 때는 사람들 그걸 인지를 잘 못하는 게 너무 덥기도 덥고 장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행사가 막 5월달 6월달 있다 보니까 그쵸. 7월달 딱 넘어가면서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쵸. 근데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해의 절반이 벌써 반이, 벌써 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벌써 절반이 됐다는 거는 이제 곧 2019년이 온다는 거고, 엄청 빠르죠. 네. 그리고 드디어 어렸을 때 보면서 과연 저 연도가 오긴 올 것인가 했던 그러니까 2020 2020 원더키즈에. 2020 나그 네. 생각했어요. 네. 그게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네, 2018년 뭐 6월 저희가 맨날 그 새해 초마다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올해 새해 뭐 계획을 세울 때뭐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뭐 작심삼일에 대한 얘기도 맨날 맞아요. 하고 뭐 구정까지는 튜토리얼 중요한 얘기도 맨날 하고 3월까지 튜토리얼이었어.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아직까지도 올해 계획을 못 세우신 분 지금이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뭐 뒤에 절반이라도 그렇죠. 네. 뒤에 절반 네. 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시작이 반이다? 아, 뭐? 시작이 반이다. 아, 시작이 반이다. 아니 이누씨 하는 말이 아, 예. 그렇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네요. 에, 아 그러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 시간 너무 빠르다. 시간 좀 아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네, 시작이 반이네요. 네. 그렇죠. 벌써 반이 그냥 이렇게 네, 훅훅 날라가 들어왔어요.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또 마음의 병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이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중도를 지키며 네,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사실 뭐 워낙에 각자의 그런 필요성과 정신 상태와 그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괜찮은 그런 대안들도 너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래서 저희가 뭐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은 또 반년을 나름대로 알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에는 잘생겼다. 뭐라는 거야? 네, 피닉스의 어쿠스틱 기타 카디널 DE 모델을 오늘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카디널이 추기경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추기경. 네, 우리나라에도 또 고 김수환 추기경이 계셨죠. 네. 그 카디널 이게 지금 뭐 엠퍼러, 비숍, 뭐 카디널까지 해서 전부 다 이런 좀 어떤 종교 색채, 중세 느낌, 이런 중세시대. 느낌이 나는. 다음 시간에는 듀크란 말이에요. 듀크.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이 어떤 뭐 왕가, 그렇죠. 네, 그런 뭐 시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모델명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권속가가 110만 원인데 할인이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88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메이드 코리아 전장 105cm, 두께 119mm, 구프레티 뚤레 75mm, 쉐입 드레드넛이고요. 탑은 솔리드 시트가스 플러스 탑,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백,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사이드. 그래서 로즈우드의 질감이 되게 진하게 묻어나 있는 축구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도 역시 로즈우드. 로즈우드를 굉장히 아낌없이 사용을 했네요. 요새는 보기 힘든 스펙 구성이죠. 맞아요. 네, 다이캐스트 크로메더 머신에 20프렛까지 있고요. PC맨 소니톤 픽업입니다. 로즈우드 브릿지에 글로스탑, 그리고 세틴넥, 오픈포 백, 엔사이드. 그리고 뭐 우리 너트너비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42. 42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핑거 스타일에 특화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네,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반주용 42. 몇 미리 정도 나옵니다. 네. 바로 무게를 달아볼 건데 저는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서. 네, 무거워요. 네, 무겁죠? 퍼펙트 예상하셨는데, 네. 그죠? 2.22. 적금이 들어간 거. 2.25. 알겠어요. 이 판은, 그죠?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이긴 네, 거니까, 그쵸. 그냥 어차피 저는 이겼는데, 뭐 그냥 두 배판을 제어하면서 승률을 그냥 좀 보존하는. 네, 이겼습니다. 네. 2.30. 한 네. 대만 더 이기면 두 배. 저한 대를 퍼펙하면 네 네 배. 배. 그리고 좋습니다. 약간 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네. 4패하고 나서 약간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올클리어는 없었거든요. 네. 처음이죠. 만약에 제가 그쵸. 오늘 이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에는 한번 있었어요. 아, 베이스. 그래요? 네. 베이스에는 한번 있었는데. 오늘 순대 지금, 씨가? 네.
아, 못하셨고. 네, 저는 두드려 맞았고. 네, 일단 승률 오늘 80% 가져가셨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반주 바로 네, 네.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주요? 네. 노래하시게요? 야! 한번 해볼까? 네. 네.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리지 않는 주식 같은 그런, 네, 아주 훌륭한. 네. 진짜 잘 지은 윤기가 흐르는 밥 같은 느낌의 스트로크입니다. 어, 좋네. 오, 이게 좋아요. 어, 좋네요. 오히려 가격대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가성비가 더 좋아진 느낌이 오, 드네요. 오, 되게 좋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안 질릴만 하네요. 네, 우리가 지난 테니스 시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어떤 주식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가격대까지 정상화된 느낌이에요. 네. 어, 잘 만들었다. 어, 좋아요.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 좀 올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중저음대역이 강합니다. 로즈우드인데 부담스럽지 않고요. 네. 네, 사운드가 잡는 대로 딱딱 잡히고 그냥 아주 진짜 안 질리고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톤. 그냥 좋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오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사운드가 진짜 훌륭하네요. 오, 좋다. 88만 원. 네. 이게 엠퍼러와 비숍보다 가성비가 확 올라간 느낌. 저 생각도 저 생각도 그래요. 퀄리티는 뭐 크게 뭐 그거에 비해서 못하다는 느낌 거의 안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격대가 떨어지고 이 안정감이 오히려 더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 위에 모델들보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칭찬합니다. 듭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뭐 이제 사운드적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뭐 하이의 그런 뭐 배음의 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조금 뭐 살짝 낮아지고 그렇죠. 네, 그거야 조금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가격대에서 오는 예, 사운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정말 어, 잘 뽑았네요. 잘 뽑았어요. 네, 잘 만들었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듀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런 가성비의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크가 또 이제 공작이라는 뜻이니까 추기경에서 공작. 약간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막 그때 약간 된장찌개 백반인데 좀 유기농 뭐 재료를 쓴 좀 뭐 된장찌개 백반 뭐 8,000원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조금 약간 맛있긴 한데 좀 비싼 감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은 기사식당 네, 느낌. 맞습니다. 네. 5,000원에 한 주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써보셨네.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듀크 같은 경우 이제 가격대를 봤을 때 약간 그 동네 3,500원짜리 백반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싼 게 비지떡이야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딱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보기 되게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카디날 D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잡은 것 같고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화 들려드리겠습니다. 화. 네, 앵거 아니고요. 플라워. 플라워.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반기 앞에를 앵거로 보내셨더라도 뒤에는 플라워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중간에 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좋습니다. 무난한 사운드에 네. 또 이 화가 굉장히 좀 평화로운 느낌의 연주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난한 사운드를 만났을 때 진짜로 아주 되게 뭐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자연친화적인 네, 자연친화적인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 연주판 하나 드릴게요. 올인원 페달보드, 어쿠스틱 페달보드 559화였죠. 저희 지금 또 오늘 리뷰에 컴팩트 페달보드 네, 컴팩트 기다리고 좋아요. 있는데 네. 여기 궁금하네 어떤 것들이 왔는지 전 못 봤거든요. 네, INT코드님, 이니셜 코드님이네요. 이니셜 코드님 어쿠스틱 기타에 필요한 이펙터를 따질 때 나왔던 9가지가 전부 포함된 보스의 신제품 AD10이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다고 그런 게 있었군요. 나중에 정식 수입되면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뭐 부탁 안 하셔도 사장님이 저희한테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페달보드 처음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돈이 확확 날아가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번에 짜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기능만 딱 담아 기능성은 잡고 추가 과금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좋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한 줄평 플랫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한 뒤 사운드맨을 놀래킬 소리. 그렇죠. 딱 그 공연장에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사운드 저희 플랫하게 그냥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밟았고 탁 그렇죠. 치면 이제 엔지니어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사운드죠. 네, 이니셜 코드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하셔도 돼요. 제가 안 할 거니까. 어쨌든 사태질이야. 어쨌든 맛있는 기사 식당. 왜냐면 질리지 않고 그냥 언제 가도 그냥. 그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가격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네, 맛은 보장돼 있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네, 소문난 기사식당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문난 기사식당 5,500원 돼지불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적절하죠? 맞습니다. 네, 아주 적절해요. 피닉스의 주식 시리즈 네, 몇 대 몇? 9.6, 9.5.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까지 따졌을 때 가장 주식에 가까운 네. 잘 뽑았어요. 네. 저를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듀크가 어느 정도 해줄지에 따라서 지금 이 식당 컨셉들이 자꾸 잡혀가고 있는데 듀크는 어떤 식당일지 그렇죠. 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소가 81만 2천원이면 사실 권소가만 치면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닌데 이 할인 가격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88, 65 이러면 이제 좀 이거는 약간 중가 피니스에서는 그렇죠. 중가 중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가격인 거죠. 네, 듀크 C를 마지막으로 또 기대를 해 보면서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